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장면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장면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침받지 못해 고통당하던 한 인생이 활짝 펴서 기쁨으로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하고 하는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쁜 자리에 그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 지금 그 좋은 분위기에 그 찬물을 끼얹는 짓 아닙니까? 아니 왜 이 유대인들은 이 그 기쁨의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을 그렇게 냉랭하고 또 살벌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은 예수님처럼 이 38년 된 그 병자 절망에 빠져있던 그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잘못 사용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괴물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요즘으로 치면 이 초신자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유대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병든 모습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게 종교적인 경직성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니까 이 미쉬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세부 규정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미쉬나예요. 그런데 이 구전율법 미쉬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 39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죽음에 임박한 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죽을 병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들 조상들이 이 미시나를 만들 때에 이렇게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에 시비 걸라고 이걸 만들었겠냐고요. 이게 종교적인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딱 읽으면 벌써 이 사람들이 정상을 벗어난 아주 그 경직된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금방 그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편에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뭐 영적으로 깊은 내막을 모르시는 분이다 할지라도요, 벌써 이 분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경직성에 빠져있는 유대인들과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유연성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가지고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이 유대인, 이 경직하는 유대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병든 모습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분노의 확산이, 분노의 확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베데스다가 그런 극심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고 1등주의, 이건 1등만 다, 그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되는 그 구도에 있다 보니까
울분과 분노가 양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혹은 아니요 그러면 되는 대답에다가 그냥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이 38년 된 병자 이 루즈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울분, 분노, 섭섭함,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 안에 울분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잠재워진 울분과 분노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이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자리에 지금 빠져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뭐 여러 각도로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울분을 잠재우시려는 예수님과 그 잠재워진 울분에다가 계속 기름을 끼얹어서 확산시키려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도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은 그 정리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제 싸움은 항상 이 싸움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저에게 이 울분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단이 돼서 그런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요, 또 제가 다혈질이니까 그 울분이 또 제게 전이가 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군가가 저에 대한 울분이 있으니까 저런 글을 쓰는 게 뻔한데 왜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울분이 저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울분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강단에 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퍼붓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퍼붓는 거 아닙니까? 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의 싸움은요, 누가 저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하는 글을 퍼나를 때에 제가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게 이 울분은 내 손에서 끊자, 여기서 끝내자, 뭐 이를 악물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도 이를 악물어가지고 이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 이쪽 편이 지금 부어있습니다. 치료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건요, 지금 마귀는 계속 저 사람의 울분으로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 공격받으면 나도 울분이 전이가 돼가지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 가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울분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가끔씩, 뭐 가끔씩보다 더 자주예요. 교회가 분쟁을 겪고 그래서 장로님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서로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말하는 상처 내용이 똑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울분을 내 손에서 끊어야 돼요. 자꾸 끊어야 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울분의 고리를 내 손에서 차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울분이 지금 언젠가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이다.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이다. 내용을 보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그 컨셉을 따온 거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사랑 없는 정의는 끝없는 갈등과 투쟁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학자이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또 큐티하려고 애쓰는 것도, 교리를 좀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리의 끝은 사랑과 용서예요. 교리의 끝은 이단과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 노력과 더불어서 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리를 내가 많이 알아서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그 머리께서 제목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의는 살인 면허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병든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모순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2014년도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이 불쑥 떠올려졌는데요. 근데 내용을 다 아시죠? 지난 2014년도에 그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그 1등석에 그 항공기 여 부사장이 탑승을 한 거예요. 이 여 부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1등석에서 이제 그 룰이 있나 봐요. 그 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룰에 이제 손님에게 그 간식을 제공할 때 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승무원이 접시에 담지 않고 이 봉지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부사장이 그 승객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사무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 어느 정도 크게 호통을 쳤는지 3등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고 무릎을 꿇리고 내리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좀 모순이다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눈 감고 그냥 다음부터 그냥 조심해라 그래도 될 거를 저렇게까지 짚고 넘어갈 정도로 성객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 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화내는 것 때문에 비행기가 예정보다 46분이나 늦게 이륙해가지고 그 모든 지금 탑승객들이 다 지금 46분을 지체하게 됐는데 왜 그것은 모르느냐는 거예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접시에 담아주거나 봉지에 주거나 주기만 하면 우리는 화 안 나요. 그 안 주면 화가 나지만 그 상대방이 한 그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성객을 그런 식으로 불편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막 오버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행위가 자기의 그 행위가 46분이나 모든 승객들이 다 지금 이륙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모순. 이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땅콩 회항 사건이 떠올랐느냐 하면은요,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자기 자리 들고 가는 그 정도, 이거 하나도 용납을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를 내면서요, 그 유대인들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기 나오는 더욱이 뭘 의미합니까? 예전부터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미 십계명의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거는 인식 못하고, 여러분 그 수백 가지 규정 중에 하나, 물건 드는 거 하나까지 상대방의 그거 하나까지 용납을 못하는 이런 모순된 태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의 찔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부교역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안식일에 짐 드는 그 정도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더 근본적인 죄를 갖고 있으면서 인식을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부터가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렇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경직성, 분노의 확산, 또 모순된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모적인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게, 소모적인 인생.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소모적 아닙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산적인 모습이라면 거기에 지금 딴지 걸고 시비 거는 거 이거 소모적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닮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모적인 인생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박병호 선수라고 이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지금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어느 기자가 쓴 그 박병호 선수와 관련된 칼럼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막말 누리꾼 국거박 콤마하고 박병호의 땀을 아는가. 아마 이 야구를 모르시는 분은 이 뭔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막말 누리꾼 국거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국거박이라는 것은 국민 거품 박병호의 약자예요. 이 박병호 선수의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거박 국민 거품 박병호라는 이 약자의 닉네임을 가지고 뭐 그냥 박병호 선수와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이건 다 거품이다, 실력이 아니다, 구장이 펜스가 좁아서 그렇다 막 이런 이제 악플을 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막말 누리꾼 국거박 박병호의 땀을 아는가. 그 박병호의 땀이 뭐냐 하면은요, 이 기자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박병호 선수가 눈물겹게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명의 2군 시절서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건 다 눈물 나는 몸부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박병호 선수가 2014년도에 50홈런이라는 홈런은 50개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11년 만에 세워진 기록이랍니다. 그런데 기자가 보니까요, 그 대기록을 세운 바로 그해 겨울에 연습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게 박병호 선수가. 그 왜 그런가 보니까요, 자기 스윙에 이 부족함이 많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홈런을 53개 쳐가지고 자기가 그 전 해에 세운 기록을 갈아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해 겨울에도 아무도 없는 자기 구단 운동장에서 박병호 선수가 혼자서 그렇게 눈물나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다가 쓴 내용이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흘린 땀과 매 시즌 한계까지 자신을 끌어올리고도 더 발전하려던 책임감이다. 새벽마다 태평양 건너서 들려오는 박병호의 홈런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그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홈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마다 함께 봐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박병호의 기사마다 박병호를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국내 누리꾼의 댓글이다. 국민 거품 박병호 관로하고 국거박이라는 이름의 이 누리꾼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박병호의 기사에 악플을 달고 있다. 국거박에게 또 모니터 뒤에 숨어 욕설과 비방을 늘어놓기 바쁜 수많은 국거박들에게 따옴표하고 너에게 묻는다. 댓글 함부로 달지 마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땀 흘려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 칼럼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어떤 인생일까? 때로는 지적하는 글이 그게 생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생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이 기자가 경고하는 이 한마디 말, 국거박에게 또 모니터 뒤에 숨어 욕설과 비방을 늘어놓기 바쁜 수많은 또 다른 국거박들에게 너에게 묻는다. 댓글 함부로 달지 마라.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번이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땀 흘려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박병호 선수 누구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지금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자리 가기까지
몸부림치며 땀을 흘리는 그 선수에 비해 가지고 그 딱 풀다는 이것은 너무 그 비생산적인 거 아니냐는, 소모적인 거 아니냐는 그 지적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 칼럼을 예전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읽다가 그 칼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다 그냥 이 시대를 바꾸어 놓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제자 키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도록 그랬던 주님인데, 그래서 내 사명은 가르치는 거다.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전에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한자어로 어떻게 시작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행할 행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영어로 왜 액처라고 그러느냐고요.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산적인 인생입니까? 소모적인 인생입니까? 맨날 그냥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다, 또 저 사람은 이걸 잘못, 우리 시어머니는 이게 문제다, 우리 시아버지는 저게 문제다, 우리 며느리는 요게 문제고 우리 아들은 저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소모적인 인생인가 생산적인 인생인가,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난 고기 못 잡는 거 가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래 갖고 고기가 잡히겠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댓글 쓰고 그러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즈음에 우리 이웃사랑부 담당 교역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메일도 보내고요. 요지가 뭐냐? 목사님, 그 이웃사랑부 안에 있는 긴급 구호뱅크 한 20분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만나셔가지고 그들을 좀 격려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긴급 구호뱅크 아시죠?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병을 만나도 치료도 안 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런 분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 긴급 구호 뱅크 팀이 가서 상황을 보고 그래서 생필품도 사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일어서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요 어떤 분이 주로 안 믿는 분들을 많이 지금 돕는 상황이에요. 믿고 안 믿고 사람 살리는데 그 구분해서 되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안 믿는 분인데요 절망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 끊기고 뭐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물은 안 끊어졌나 봐요. 이분이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연명을 한 거예요. 우리 긴급 구호뱅크 팀이 가가지고 생필품을 사다 드리고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참 눈물겨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수많은 개미 군단이요 여기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보고 1년 이상 광고 안 했는데 지금도 계속 누군가가 소액이지만 그 헌금이 모아가지고 이제 수억의 돈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 긴급 구호뱅크가 성남 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이제 지경을 넓혀서 안양시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금액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생산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찬양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인생의 낙오의 자리에 절망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누굴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복음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당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육신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으시는 성적표는 이 교회 얼마나 키웠니? 몇 명 만들었니? 건물 얼마나 아름답고 비싸니? 이런 것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 교회는 사람 몇 명 살렸니? 몇 명 구원했니? 저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한 영혼 한 생명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니들도 좀 닮았다 그 점은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가 교육관 10층에다가 인큐베이터 교회를 이제 세우고 1년 반 동안 이제 죽전 우리 교회가 거기서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사를 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아기는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는데 교회는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이제 1년 반 만에 세상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 생각하면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또 다른 인큐베이터 교회, 또 다른 분리개척 교회,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만으로서가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고 연약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약한 교회에 가서 좀 헌금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정신 아닐까요? 저는 14주년 된 오늘 중요한 주님의 일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이에요. 저는 이 창립 14주년 준비를 하면서 가평 우리 마을을 여러 번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스타트, 첫 출발을 주신 그 두 어른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세 많으신 이 두 어른이 땅 문서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땅 문서를 갖고 왔어요. 집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 그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우리가 사업할 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좀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사업 형편이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이 장애인이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려워서 마음만 먹었는데 그걸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다고. 이 어른이 왜 마음이 아파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 문서, 집 문서를 드릴 테니 교회가 이것 가지고 저 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요 받을 자격이 없다 싶어서 권사님 이거 우리한테 기증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복지재단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권사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느 날 이걸 다 처분하고 세금 떼고 41억 원을 현금으로 그냥 통장에 넣어가지고 통장 도장을 주고 그냥 갚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그 설교를 듣자마자 어떤 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급하게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분당 가평에 땅이 한 2만 평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땅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 주인 찾아주려고 그동안 애썼는데 주인을 못 찾았는데 지난번 설교를 듣고 땅 주인 찾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땅 2만 평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헌물,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가평 우리 마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좋은 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3단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발달 장애인 고용 창출이에요. 뭐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수고하면 이 발달 장애 가진 사람들이 취직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 거기서 지금 제빵 제과 또 거기에 카페 운영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매달 손에 수고한 땀의 결정체 월급을 쥐어주는 게 첫 번째 꿈이에요. 지금 빠르면은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이게 1단계 꿈은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의 2단계 꿈이 뭐냐? 2단계는요,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을 다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잔머리 안 굴려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이 머리 너무 많이 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가평 우리 마을에서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어떨 때는 1박 코스로 어떨 때는 2박 3일 코스로 거기 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비장애인들 마음을 치료해주고자 하는 게 2단계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3단계 꿈은요, 저는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최근에도 모 방송국에서 그 스페셜룸을 보여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고군분투하는데요, 그 0.5평 뭐 1평 이런 데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현실인데 저는 3단계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 스위스에 있는 라보리와 같은 이 쉼터라고 할까요? 피난처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가평 우리 마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요,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나 스위스에 있는 라보리 같은 데 가보면은 배낭 메고 온 한국 청년들이 막 한국말 하면서 막 득실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 그 비싼 돈 들여서 그까지 가느냐고요. 한국에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가평 우리 마을에 그런 곳 세우기를 원합니다. 프랑스까지 안 가도 독일까지 안 가도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한 이틀 3일 먹고 자고 쉬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용기를 얻게 해주는 공간, 이게 3단계의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 아실 거예요. 이 3단계를 이루어내기 위해 이제 막 오늘부터 여러분 쥐어짜고 몰아붙이고 막 헌금 강요하고 절대 그럴 거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저는 3단계 꿈을 꿨지만 주님은 1단계로 끝내라. 그 끝내는 거예요. 이미 1단계는 지금 땅하고 헌금으로 여러분 한 푼도 헌금 안 해도 될 만큼 지금 마련이 됐으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3단계 꿈 못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만 평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생태 자연을 꾸미고 그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그 숲길을 그니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정점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한계같이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가평 우리 마을을 그 떠올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순장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자기 순원 중에 지금 시한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순원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 한 번만 만나주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알게 됐는데요, 이분 이름이 김상희 집사님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50대 초반 50대 중반 그 전후인데요,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지금 시한부 인생 그거 선고 받아놓고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던 10, 10, 10,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자리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일을 죽기 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한부 인생 이 김상희 집사님이요, 자기 집에다가 여성 정신 장애인 공동체,
그래서 정신지체 여성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숙식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눈을 못 감으시는 게 나 죽으면 얘들은 어떡하나? 이분이요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자기 전 재산 6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연약한 이웃을 위해 이 돈을 써주세요. 공증까지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의 안 믿는 가족들이 그것을 알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교회에다 아깝게 6억씩이나 갖다 바치느냐고. 그래서 그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대표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돌려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 소송하고 우리 지금 공정 받아놨다 그래가지고 그 6억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김상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김상이 그 집사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돌려드리자 그랬습니다. 돌려드렸습니다. 미혼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죠. 교구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 이 김상희 집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게 잘한 결정일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저한테 뭐 그냥 뭐 줬다가 뺏었다가 뭐 그러시는 분입니까? 그 6억 줬다가 도로 가져가실 거 뭐하러 손에 넣어주셨냐고요. 저는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살아있는 네가 이 일을 해라, 살아있는 너희들이 그 김상희 집사가 못한 그 일을 너희들이 하거라. 예전에 제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그 시집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의 부담감, 살아남은 자의 소명,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저는 가끔씩 그 김상희 집사님을 생각해요. 6억을 가지고 장애인들과 불쌍한 이웃을 위해 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신 이 김상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너희들이 그 집사가 못한 일을 해라.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할 텐데요.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한 헌금이에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설교한 적 없습니다. 헌금 강요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같이 꾸게 된다면 제 소원은요 언제부턴가 분당 우리 교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자녀를 위해 애쓰고 쓰고 베풀고 쓰고 베풀고 쓰고 베풀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건 그 여러분 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 생산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꿈을 회복하고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만 복음 복음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의 정신이 살아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또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산적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생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뭐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꿈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여러분 무슨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은 소모적인 인생이 아니라 생산적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적인 일이란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주변에 상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앞에 소모적인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울분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일, 용납하는 일, 죽은 사람을 치유하며 살려내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이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 한 가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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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능력이 되어서 생산적인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